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마토를 씻어옵니다. 이제 토마토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먹기 좋은 사이즈로 토마토가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원래는 계란 따로, 토마토 따로 한 다음에 다시 한 번에 볶아야 되는데 저는 귀찮기 때문에 토마토를 넣고 볶다가 그 다음에 계란을 넣고 한대가 때려놓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를 넣습니다. 이 타이밍에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단백질 보충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계란을 하나 정도 더 넣고요. 어, 저 잘했어요. 먹으면 돼. 일단 한번 봐. 맛을 한번 봐. 후추! 네, 제가 후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색깔 마음에 드세요? 비둘기의 색으로 향한 향수? 옐로우와 레드이기 때문에 블루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부탁드립니다. 화이트 화이트 좋습니다. 화이트. 자. 이렇게 지금 훈화국이 나왔고요. 저는 이제 한국의 미, 한국 음식의 활용점정 마지막 코스 볶음 참깨를 뿌림으로써 오늘의 요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한 맛평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게 되게 건강한 맛이거든요. 어, 나 근데 먹으면 돼? 취하지 않으면 못 먹을 맛이 아니라 취하고 싶은 맛입니다.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배 아플 것 같아. 맛이 배 아픈 맛이야. 아, 맛있긴 맛있는데 배 아플 것 같은 맛 먹는 거 같아. 뭐래요? 테스팅이라고 하지? 약간 산소와 같이 먹어야지 좀 더 맛을 잘할 수 있어서 말 좀 할게요.